어째 낯설지가 않아. 응? 야, 내 방에 앉아있는 느낌이야. 이 삼촌이 탁월한 적응력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거겠죠? 응? 자네 혹시 빈 아파트 같은 거 갖고 있고 그러진 않아? 내려오셔서 찾으시래요. 아, 중요한 얘기 하는데 때마침 티가 준비됐네. 사두랑 아씨는 볼수록 이쁘네요. 몇 번이나 보셨다고요? 쟤 왜 저러니? 신의 노릇 시작한 거니? 재수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하대. 그래도 그렇지. 어머 무슨 애가. 예, 내려가세요 어머니. 삼촌. 어. 저기 둘이 먼저 좀 내려갈래? 삼촌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. 그러세요. 가자. 아, 예. 내려. 아, 예. 아이고. 얼른 집에 가서 살림 다 팔아서 이자 보내. 정신없어서 깜빡했어. 여기 있는 거랑 붙어서 보내고. 애령이한테도 이사 간다 소리 말어. 저는 이런 집에서 사는데 우리는 그런 집으로 이사 간다면. 그럼 신혼초부터 새댁이 울면 안 되지. 근데 살림을 팔아야 이자를 내? 몰라서 물어. 네가 사라는 작전주 사서 남은 돈 다 날리고 전세 계약금 몇 푼 받은 걸로 새 집 월세, 선불에, 부동산 중개비에, 이바지 음식값에, 중매비에.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냥 마음 가라앉혀. 여기 사돈댁이야. 내가 미쳐.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할 줄 내가 누가 알았어. 그럼요.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면 우리 아빠가 무죄라는 게 밝혀지기 전까지 돈 좀 꺼주세요. 5억이나 있잖아요, 우리가 준 돈. 저희가요, 5억 만드느냐고 사채까지 써서 바퀴벌레가 싱크대 속에 우글우글하는 막 하여튼 그런 집으로 이사까지 가게 생겼고요. 우리 아빠는 자기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고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온 거예요.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. 첫째, 우리 아빠랑 얘기 좀 많이 해서 우울증의 원인을 없애주시고요. 둘째,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돈 좀 꺼주세요.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돈도 많고 우리 사정 다 아는 게 두 분이라서요. 왜 대답이 없으세요? 못 꺼주겠단 건가요? 그게 아니라요. 제가 아버님께 직접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뭘요? 전부 다요.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가요 그럼 당장.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서요.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. 그게 힘든 일이라 부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무슨 일인데요? 돈 안 꿔주시려고 핑계 대시는 거죠? 아버님께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핑계 안 됩니다. 저희 일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직접 와서 보세요. 저희 믿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떤 말씀을 다 드려도 소용없을 테니까요. 참 착해. 많이 먹어. 네. 응, 많이 먹어. 엄마, 엄마도 많이 먹어. 응, 응, 응. 네, 일단 많이 먹어. 네. 아, 고기 맛이 끝내줘. 좋아. 저기 여기가 아니라 뒤쪽. 아, 그래요?
괜찮아 즐거운 것만 잠시뿐일 거라고 난 시간이 지나면 묻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 살아왔는데 가끔은 서툰 표현에 그대를 아프게 했던 나의 그 모습들 이제는 조금씩 달라질 거라 약속해요 그대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대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오직 너에게 오직 널 향해 뛰고 있는 걸 숨을 쉬는 걸 나를 바라본다면 그대만 나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내 품에 있어줘 아빠 치료 잘 받고 있어 얼른 제대하고 올게 미안해 아빠 아빠가 나 재수할 때 해줬던 말 기억나? 뭐? 영원한 행복이 없듯이 영원한 불행도 없다. 미안해하지 마, 아빠. 차도 오래 타면 고장나듯이 아빠가 평생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몸이 고장난 거야. 고치면 되는 거고. 아빠가 우리한테 평생 해준 거 이제 다 받을 차례니까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. 부탁이야. 병장 은호령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야, 삼촌만 믿어.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. 헐. 오빠. 사랑해. 하긴 새댁이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빠 병원에도 매일 갈 생각 말고 살던 데도 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그게 결혼이야. 그러니까 참어. 참는 것부터 배워야 탈 없이 살아. 알았어. 그럼 쉬어. 아니 살림 다 팔아서 이자 보내랬더니. 얘는 어디 가고 그대로야? 나왔어. 시킨 일 안 하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집에 오는데 호령이가 매형 혼자 두고 기대하기 그렇다고 오라 그래가지고. 아휴, 매형이 당신 죽으면은 다 해결된다셨대. 그래서 이자보다 매형 지키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채령이하고 교대하고 오는 거야. 애들한테 죽는다 소리는 왜 해? 여보세요? 아, 이제 보내려고. 뭘 그렇게 쪼세요? 제가 오늘 좀 바빠서. 4시를 넘기면 이자가 올라간다뇨?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. 하루 늦었다고 20% 인상이 말이 돼요? 당일 연체 복봉리가 뭔가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얘네 분명히 국가공인금융기관 허가증 붙어 있었잖아. 맞지? 너도 봤지? 혹시나 싶어서. 인터넷 뒤져봤더니 불법 사채업자들이 가짜 허가증 달고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너는 주식 상장하면은 한 방에 갚으려고 그랬지 아, 하여간 내일 이자 붙이고 이사 가는 집 주민등록 이전 신고 그거 하지 말자고 어? 혹시 모르니까 아유
너는 어떻게 시킨 거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하는 족적 보탬이 안 돼. 네 누나 잡아먹어야 끝낼래. 매화만 차라리 불러서 지키라고 하면 되지 네가 왜 가. 네가 누가 너 없으면 못 산대. 아이고 나는 키워줘서 고맙고 누나 이 지경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. 지금이라도 내가 누나 곁을 떠나는 게 누나 짐을 덜어주는 것 같아서 나 가. 아프지 말고 내가 우섭이 찾아갖고 돈 가지고 올 때까지 버텨줘. 누나 매형한테도 미안하다고. 내가 매일 밤 무릎 꿇고 우리 매형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. 내가 기도할 거야. 나 없어서 허전했어? 내가 좀 바빴어. 이리저리 애는 써봤는데 동거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. 아빠 덕분에 내가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느꼈어. 그동안 몰랐어서 미안해. 하여튼 내가 돈 많이 구해서 아빠 태어나면 살 집 좋은 집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아빠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낳기만 해. 알았지? 자꾸 멈춰서서 바라봅니다. 냉장고나 TV도 파실 거예요? 삐 소리가 나면 녹음을 꺼. 녹음이 끝나면 절표나 우물 상자를 눌러주십시오. 너 어디야? 오늘 이사하는 거 몰라서 나간 거야? 어제 내가 좀 그랬다고 삐쳐서 나간 거야?
이것들은 빨리 전화해.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도 파실 거냐고요? 그게 안 먹었어요. 전화하는 동안 기다려주면 좀 어때서. 급하시다면서요. 어디 돈 붙이셔야 한다면서요. 다 팔아요. 돈 되는 거 다 판다고요. 그 좁은 집에 저 큰 TV에 냉장고가 안 한 곳이냐고요. 괜찮네. 맛있어. 쟤네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? 오셨어요? 네, 오셨어요? 이리 오세요. 지가 트러블이 와서 이사 다 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어딜 갔어 이 왼손은. 어, 엄마인데 저기 삼촌 거기 있니? 이사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. 나 혼자 어떻게 이사를 해. 빨랑 와. 네가 바쁘긴 뭘 바빠. 예, 채령아. 예.